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볼고리 크림 파스타 만듭니다. 왜냐면 나는 와인 샀으니까 그거는 안주입니다. 이제 시작합시다. 크림 파스타 소스부터 만듭니다. 오케이. 여기는 전부 다 재료입니다. 크림, 파, 마늘, 고추, 바지락, 소스, 파스타입니다. 먼저 기름부터 넣습니다. 먼저 고추를 볶아서 골고루 그 다음에 마늘 다 볶으면 바지락 넣습니다. 골고루 볶아요. 오른쪽 편은 나파스타 걸려고 있습니다. 왼쪽 오른쪽 요리하고 있습니다. 이제 물 걸려니까 파스타 넣습니다. 여기 파스타 걸려서 바지락도 볶습니다. 양파 파 넣습니다. 골고루 볶습니다. 왼쪽에서 이제 여기 물 많이 걸렸습니다. 왼쪽은 파스타는 너무 심하게 걸려서 걱정합니다. 2시간 아니구나. 3분 정도 걸렸습니다. 왼쪽은 이제 크림 파스타 넣습니다. 크림 파스타 조금 많습니다. 왜냐하면 국물 꼭 있어야 합니다. 원래 이거는 아슐리 샀습니다. 조금 이제 골고루 믹스입니다. 이제 믹스 하세요. 기다려요. 여기 다 소스 걸려면 파스타 넣습니다. 이제 저기 파스타는 아직 계속 걸려고 있습니다. 이제 파스타 다 됐을 것 같아요. 이제 물 떼서 크림 소스도 걸려고 있습니다. 이제 파스타 넣습니다. 맛있겠다. 또 믹스 하세요. 그리고 소스는 다 먹어서 바게트팡도 저기 오븐 넣습니다. 그리고 바삭바삭합니다. 이제 완성 다 됐습니다. 맛있는 크림 파스타 와인이랑 빵 같이 있습니다. 요리 다 끝났습니다. 이제 밥 먹자. 이제 Cheers. Cheers. 우리 크리미 파스타 위 여기 있습니다. 다음에 원래 국물 있는데 다음에 이거예요. 잠깐만 국물 안 보인다. 여기 국물. 최고. 자, 요리 끝나니까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. Cheers.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합니다. 사랑합니다.